안녕하세요. 골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골프 백과사전 프로골퍼 김은정입니다. 아프지 않고 오래 골프를 치려면 상체 위주의 스윙을 하면 안 되는데요. 평상시에 상체 위주의 스윙을 해서 어깨 통증이나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빈 스윙을 할 때에는 하체를 잘 사용하다가도 막상 공만 보면 상체가 먼저 움직여 몸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오늘은 상체가 먼저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연습은 풀스윙으로 하면 안 되고요. 최대한 몸이 경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프스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클럽을 잡고 이렇게 흔들흔들 장난친다고 생각하면서 흔들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. 이때 몸통이 먼저 움직이고 클럽이 따라 내려온다는 느낌을 느끼셔야 되는데요. 처음에는 상체가 먼저 이렇게 덤벼서 공을 치실 거예요. 하지만 점점 연습을 하다 보면 하체가 먼저, 몸통이 먼저 움직이고 클럽이 따라 내려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. 절대 처음에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. 최대한 백스윙 들었다가 몸통이 먼저 움직여서 몸이 먼저 리드를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발을 최대한 모아놓고 하프스윙으로 네, 충분히 이렇게 발을 모아놓고 연습을 하셔서 하체 움직임을 느끼셨다면 평상시대로 스탠스를 넓게 서고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발 모으고 흔들흔들 연습을 해보시면서 상체를 제어해보세요. 상체로 공을 쳐서 생겼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몸통으로 좀 더 편하게 공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.